이렇게 독재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폴레옹이 정치를 계속 이어 나갔는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네? 걱정? 네. 걱정이요? 아기가 없었나? 어! 오! 정답! 맞아요? 후계자? 네. 후계자가 없구나. 아, 네. 아이가 그렇죠. 없었구나. 나폴레옹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황제의 즉위를 할 때 그 투표 안에는 그 황제자도 이제 계속 세습 그렇죠. 황제 자리는 세습한다. 근데 나폴레옹은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소문이 또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더 불안해졌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어? 이 나폴레옹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이 소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줄량.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임신 안 되는 거? 불임? 불임? 불임. 정답! 네? 네. 사실 조제핀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제핀이 나폴레옹과 결혼하기 전에 기르고 있었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이미 이혼. 아. 조제핀은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었죠. 문제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남자한테 있는. 나폴레옹 본인이 불임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뭔가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옵니다. 나폴레옹이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가 임신했구나. 임신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조제핀이랑 이혼을 결심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은 가난한 귀족 출신이었고 출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황제 권위가 다른 나라의 황제 권위나 왕권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물망에 오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공주였어요. 어, 좋죠. 그때 러시아 공주의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근데 러시아 황제가 자기 여동생 14살밖에 안 됐는데 마흔이나 먹은 저 나폴레옹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대답을 계속 미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아, 예, 좀만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아, 영국 아닌가?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오스트리아. 그렇죠. 아!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랑 러시아가 동맹을 맺게 되면 가운데 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나폴레옹한테 접근을 합니다. 아. 오스트리아의 황녀였던 마리 루이즈를 나폴레옹의 재혼 상대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였던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이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싫어합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왠지 자기 가족의 누군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그 이혼하는 사람이 자기 누나야. 땡.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 왜? 처형당했으니까. 그렇죠. 마리 루이즈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예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형제 관계였어요. 아.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리 루이즈의 고모 할머니인 거죠. 아... 고모 할머니를 프랑스가 처형을 시켰죠.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프랑스를 증오하면서 자랐고 아, 또 나폴레옹을 코르시카의 괴물이라고까지 하기도 했어요. 코르시카의 아... 괴물? 그리고 1년 후에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 아, 후계자도 태어났겠다. 이제 나폴레옹의 야망은 커집니다. 이제 유럽 대륙을 다 아우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야망 때문에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답! 규현 씨. 러시아 침공. 규현 씨. 러시아 침공. 정답! 나이스. 아, 윤이 너무 잘한다. 진짜. 감사합니다.